우리 주위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일들과 재미있는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폭우가 내린 후 때때로 이러한 풀방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풀과 흙 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방울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터지면서 물이 흘러나올 때 이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여성은 베란다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집니다. 어젯밤에 분 얼음 폭풍은 계단을 상당히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언 계단에서 넘어졌고 고통에 울면서 쓰러진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남동생은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감정을 선생님에게 과감 없이 표현하는 소녀. 주민의 집 보안 카메라에 찍힌 이 영상에서는 택배 배달 운전자는 미끄러운 길 위를 가로질러 상자를 밉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었고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균형을 잡기 위해 트럭에 부착된 기둥을 잡고 택배 상자를 밀어서 보냈습니다. 금발머리 소녀가 수상 트램폴린 위에서 백플립을 시도하지만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도 남부의 숲에서 아시안 코끼리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야생 동물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보 코끼리가 수치를 섭취하고 뒤에서 재를 내뿜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생 코끼리의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최초의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신기합니다. 남성은 언 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집니다. 조심조심히 내려가지만 또다시 미끄러지는 남성.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결석을 위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춘천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2018년도에 열린 마라톤 경주로서 이날 약 16,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무려 258명의 마라톤 주자들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천시의 한 교통경찰은 교통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코스를 따라 달리던 사람들이 숲 한가운데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사파리에서 사람들이 문을 여는 방법과 같이 사자가 자동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사자들을 보고 있던 관광객은 설마 사자가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워야 할 좋은 교훈은 너무 일찍 축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구 대회의 결승전에서 BYU 팀은 상대 팀이 세이브를 놓쳤다고 생각했고 서로서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을 다시 살린 상대 팀. 이 웃긴 영상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카일이 자동차 세차를 하고 있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좁은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놀라운 순간인데요. 토마스 할람은 프로 스노우보더이고 스위스의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면서 고프로로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 갈색 곰은 매우 똑똑합니다. 똑바로 앉아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빵을 먹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단단한 쇄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좁은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 사이 저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고양이, 가능한 한 일인가요? 하와이에서 우리는 지구의 상층을 관통하는 마그마에 의해 일어나는 용암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멋진 것들을 보기 위해 보트를 타고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요.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패들 서핑을 하기 위해 파도를 향해 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남성의 길을 막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0대 청소년들이 포착한 영상입니다. 소파 위에 충전되고 있던 노트북이 불덩어리에 휩싸였습니다. 데빈 존슨이 친구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려고 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불은 빨리 꺼졌지만 데빈과 그의 친구 앤드류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성은 오직 그녀의 두 손으로만 두 개의 기둥을 기어 올라갑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매우 유명했던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의 앞에서 백플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본 여성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보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